안녕하세요. 유에나 할아버지예요. I have something here on the, it's kind of on the making of My Mister, but not really. It's just a story about when My Mister was made and its success and the difficulties IU had at times making it. In any event, it is about making My Mister, my favorite drama of all time. And I saw enough of it to make me think that you'd be interested as well. So I want to watch it in its entirety. It's about 8.5 minutes, and I thought we'd watch it together. So that's what I'm going to do now.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turn on notifications, click the like button. Let's watch something about My Mister and IU's making thereof. Here we go.제55회 백상예술대상 브이라이브 인기상 축하드립니다. 나의 아저씨 이지은님, 백인의 남군의 도경수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2018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AAA 스타페이 인기상 배우 부문 이지은님. 2018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AAA 아시아 아티스트 배우 부문 이지은님. AAA 올해 아티스트, 이어서 배우 부문 수상자입니다. 이지은님. 2018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AAA. I'm assuming that everybody watching this knows that Lee Ji-eun is IU. AAA 베스트 액터 이지은님. 안녕하세요. 아이유 이지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멈추라고 분들 중에 아, 이 사람은 진짜 인상적이었다, 고마웠다 뭐 이런 분 기억나는 분 있어요? 아, 최근에는 드라마 촬영을 하면서 저희 김원석 감독님께 이번에 저랑은 처음 이제 연이 돼서 작업을 했는데 올 초에 작년 말부터 올 초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았어요. 정신적으로도 되게 힘들었고 몸도 건강도 진짜 많이 안 좋아서 그 전이 정말 심각했었어요. 저도 여러 번좀 고비를 좀 보긴 했었지만 이번에 좀 약간 심하더라고요. 너무 죄송하지만 아직 방송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하차를 하는 게 하차까지? 앞에 찍어둔 분량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식으로든 제가 다 보상을 해드릴 테니까 저는 여기서 하차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게 본인 앨범 접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드라마를 찍어본 말은 잘 얽혀있는데. 근데 그때는 정말 자신도 없었고 실제로 몸도 너무 안 좋아져서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했고 근데 드라마 스케줄은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말 못 해낼 것 같은 거예요. 저도 꽤나 많은 그 고비를 겪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도 일을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를 접어야지라는 생각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많이 고민을 하다가 감독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감독님께서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하자라고 하셔서 뵙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감독님께서 막 우셨어요. 아, 감독님이? 네. 그러니까 저도 울면서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좀 차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감독님께서 막 우시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촬영을 하면서 그 지안이라는 역할이 어쩔 수 없이 표현해야 하는 그런 쓸쓸함, 그런 외로움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냥 그걸 그 화면으로만 보시면서 아, 잘하고 있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힘든 상황인 줄은 몰랐다고. 미안함의 눈물이셨구나. 네. 본인이 리더, 그 팀의 이제 리더시니까 거기까지 다 살피지 못하셨다는 게 너무 미안하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그게 또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좀 마음이 안 좋고 몸이 힘들 때는 그런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가 엄청 큰 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당장 아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손해가 어떻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런 식의 설득이 아니고 근데 사실 그렇게 하더라도 전혀 원망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셔도 당연한 상황인데 그냥 미안하다고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분 때문에라도 해내야겠다. 그것도 잘. 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감독님께서 실제로 엄청 배려를 많이 해주셨고 그러니까 잠을 안 자고 햇빛을 안 보면 나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병원에서도 당장 좀 입원을 하시고 쉬어야 한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감독님께서 다 시스템을 좀 저한테 배려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드라마 현장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고맙다. 정말 저는 인생에 있어서 빚을 진 거죠, 감독님한테. 그렇게 하고 나서 작품도 정말 잘 나왔고 저도 하면서 이 작품을 끝까지 완주하길 진짜 잘했다라고 싶을 정도로 촬영을 하면서 마음에 진짜 봄이 오더라고요. 야, 그렇게 힘들었던 게 오히려 그 순간에 역전이 된 거네. 사람한테 맞아요. 확 그 한마디에 그 순간에 치유를 받으면서 오히려 병이 나았게 된 거네. 네. 너무 거짓말처럼 건강도 나아지고. 아유 그 감독님 성함이 뭐라고요? 김원석. 김원석 감독님도 내년에. 감독님께서 제가 평생 아마. 내년에 꿀을 보내드려요. 보내주겠다는 얘기 아니고. 2018 A판 스타워즈 중편 드라마 여자 최수 연기상. 자, 봉투를 교환하겠습니다. 이지은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지은 씨는 TVN 나의 아저씨에서 어두운 현실을 온몸으로 버티는 이지한 역을 완벽하게 연기하며 연기자로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유 이지은입니다. 제가 이지은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상 중에 가장 너무 큰 상이라서 지금 사실 막 기쁘고 그런 것보다도 되게 무서운 느낌이 드는데요. 나의 아저씨는 그 나의 아저씨를 하면서 만난 모든 분들이 제가 살면서 겪은 행운 중에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팀에 저를 끼워주신 나의 아저씨 팀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가 사실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한번 그리고 촬영을 하다가 초반부에 한번 전에 그랬던 적 없을 정도로 크게 아파서 완주를 못할 것 같아서 감독님께 본의 아니게 두 번이나 마음의 짐을 지어드렸는데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확신을 보여주셨던 김원석 감독님께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또 박혜영 작가님 저를 지안이로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팀은 B팀 없이 A팀 한 팀으로 6개월 정도 정말 힘들게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촬영팀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고 너무 너무 보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정말 최고의 파트너였던 이성균 선배님과 앞에 계신 박호선 선배님 그리고 뭐 기용 씨, 선숙 선생님을 비롯한 저희 나의 아저씨 배우 선배님들 동료분들 정말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래오래 뵈면서 꼭 갚고 싶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제가 진지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족하지만 이렇게 묵직한 응원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더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치지 말고 잠시 멈추라고 깨끗하지 않던
Sorry about that. My Mister was just brilliant, and IU established herself as a brilliant actress as a result. No one could have done the role of Jeanne better than IU. I don't think anybody could have come close. She was absolutely ideal for the role. And of course, when an actor works, is so perfect in a role, you have to assume that it's a combination of brilliant talent, a great selection of who that actor would be, and of course, brilliant direction. All those things have to come together to create a drama and a performance like this. And of course, this video exemplifies one of the qualities of many that I really admire in IU, which is hard work, dedication, and commitment to others. It's all demonstrated in what she did here. Okay, that's it for now. Calque.